지난 영상에서는 선풍기 날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선풍기 대신에 날개가 보이지 않는 날개 없는 선풍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풍기는 어떤 원리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비밀은 사실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선풍기의 날개는 여기에 존재하지만 날개 없는 선풍기 경우에는 날개를 눕혀놓고 더 아래쪽에 설치해 놓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외부의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날개가 작동하고 이 날개에 의해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기가 이동하는 관의 면적을 점점 줄이는 설계 방식으로 공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죠. 그 결과 윗부분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 틈새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오는데 빠른 속도의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이 부분의 기압이 저기압 상태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고기압 상태이며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선풍기 주변 공기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 외부의 공기가 내부의 고리로 이동하면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공기의 흐름을 요약해서 다시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바람을 만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날개가 만드는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